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지방자치 20년 기획보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는 지난 2003년 분권형 개헌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우식 보도부장입니다. 운눈소 취지의 본고장이자 시내 중심가에 순천 정원이 있어 더욱 친근한 롱르 소니에르시. 인구 19,000명의 작은 도시지만 유서깊고 훌륭한 오페라 극장과 대형 실내 수영장, 첨단 도서관 등 기반 시설은 대도시 못지않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사는 불편은 전혀 없습니다. 시민들은 오히려 쾌적한 환경은 파리가 아닌 이곳에 사는 덤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도시지만 인구가 2만 명이 채 안 되는 도시예요.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그 영화관에 1,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의 영화관도 구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아쉬움은 그렇게 삶에서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도시에서조차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운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한몫을 합니다. 특히 지난 2003년 분권형 개헌은 지방 재정력의 강화를 가능케 했고 고질적인 파리 집중 현상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2003년 개헌 이듬해에 취임한 펠리사르 시장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하원 의원으로 활동해온 분권형 개헌의 주역입니다. La décentralisation chez nous, c'est ce qui permet aux collectivités d'être en prise directe avec les attentes de la population, de bien identifier les besoins, de trouver les investissements qui répondent à ces besoins, et puis d'avoir une meilleure efficacité des dépenses publiques. Je crois que c'est avec un contrôle local sur un terrain. 중앙정부로부터 정책 결정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은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소규모 자치단체, 즉 꼬뮌의 자발적인 도시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지옹과 데파트망, 즉 우리의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는 데도 지방자치 역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수도 파리에서 415km 떨어진 이곳 롱스시의 성공적인 지방자치는 출범 20년을 맞는 한국 지방자치가 가야 할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롱스에서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여수세계 박람회장 부지와 시설에 대한 사업 제안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월 22일까지며 사업 대상지는 박람회장 내 12만 7천 제곱미터 부지와 국제관, 비고, 스카이타워 등 주요 시설 등입니다. 해수부는 이번 공모에서 박람회장 시설에 대해 최장 10년간 장기 임대 방안을 도입하고 박람회장 내 개발 구역의 토지 이용 계획 완화, 임대료 분할 납부 등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순천만 폐염전 부지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대추기고 등 집단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대추기고 등은 껍데기가 대추 모양의 각피에 덮여 있고 각구의 모양이 귀를 닮아 대추기 고등이라 불리는 멸종 위기종으로 순천만에서 서식이 일부 확인된 이후 폐염전 부지에서 집단 서식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추기고 등 집단 서식지를 발견한 것은 순천만 권역 주민참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민 모니터링팀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멸종 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개와 흰발 롱개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도림미술관이 광양에 들어섭니다. 동북권 6개 시군이 경합을 벌인 가운데 폐선부지 활용과 관광객 증대 가능성에서 광양시가 높은 점수를 받아 미술관 입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림미술관 선정 심사를 위해 시군별로 실시된 제안서 발표 시간. 미술관 유치를 위해 참여한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등 6개 시군은 저마다 유치 타당성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도림미술관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후보지 현지조사와 제안서 발표를 모두 끝낸 뒤 최종 미술관 입지로 광양시를 선정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입지 여건과 주변과의 조화성, 부지의 개발 여건, 균형발전 기여도 등 모두 5개 항목. 평가위원회는 광양시 선정 이유를 폐선부지의 효과적인 활용과 미술관과 연계한 지역 관광 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도림미술관이 들어설 장소는 폐선으로 남은 광양읍 옛 경전선 부지. 광양시는 도림미술관이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또 다른 관광 상품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광객들이 광양은 체류형 관광객이 없었는데 그 여수하고 순천 정원박람회를 들렀다가 광양을 들려보는 코스가 지정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낙연 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8년에 문을 여는 도림미술관. 광양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관광 활성화하는 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고흥군이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300억 원이 넘는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상반기까지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모두 25건이 선정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억 원이 많은 32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주요 사업은 지역 활성화 사업 300억 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11억 원,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3억 4천만 원 등입니다. 광양시가 국제연합의 기후변화 및 재해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가입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4일 UNISDR, 국제연합 재해경감전략기구 본부에 기후변화 및 재해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적격 심사를 거쳐 가입 승인과 함께 국제 방재 도시사업 회원 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UNISDR의 자문과 자체 안전평가기법 등을 제공받아 재위험 경감 계획을 시행하고 세계 각 도시와 방재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여수 석유화학고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최근 여수 석유화학고 첫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우수한 인재들의 입학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여수 산단 내 36개 석유화학 제조업체에 서신을 보내 올해 졸업 예정자들의 채용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 의원은 서신을 보낸 이후 롯데케미칼 측에서 졸업생 5명을 채용하겠다는 답신을 받았다며 3년 동안 석유화학 제조 분야의 전문 교육을 받은 졸업생 채용은 업체 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정부가 무력화시키는 폐단을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직제에 관한 정부 시행령을 보면 여야가 왜 국회법을 개정하려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의 위상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뜻에 따라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와는 달리 정부의 계획은 전당 운영 전반을 특별법인인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이런 생각은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에도 문화전당 직제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당 인력은 8분의 1인 50여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관리 업무만 담당하고 나머지 전당 운영은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겠다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특별법이 정부의 뜻에 따라 무력화되고 만 겁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전당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직제와 인력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무늬만 국가기관이지 법이나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융성의 전초기지가 될 문화전당을 여야의 한낱 흥정거리로 보는 정부였으니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는 건 애초부터 안 될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10년 넘게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일이 한순간에 당리당략으로 낙인 찍히고 국회 입법마저 정부 입맛대로 뒤바뀌는 형편이니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광주의 꿈도 점점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입법정책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임기제 공무원도 채용될 예정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예산 6조 원, 도교육청 예산 3조 원. 전남도 의회는 이들 예산을 심의하고 각종 정책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과 달리
보좌관이 없다 보니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조사 등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처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예산 분석과 입법 연구를 지원하는 정책 담당관실이 신설되는 등 한계과 3담당 12명이 늘었습니다. 의회 운영 수석 전문위원과 환경, 예산 등 전문 분야는 개방형 직위로 바꾸고 공모를 통해 선발됩니다. 입법 강화하고 예산 분석 강화를 해서 집행부를 이전보다 더 견제하고 감시해서. 전남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도의회 사무처 기능 강화는 물론 도민 안전실도 신설됩니다. 2-3급 기구로 기구가 격상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등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전략산업 육성과 직원 조직 역량 강화 등을 위해 5개 팀과 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팀을 만드는 등 민선 6기 2년차의 도정 역점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몇 개의 팀을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도의회를 통과한 조직 개편과 정원 조례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순천시 맑은물 관리센터에 해바라기 꽃길이 조성됐습니다. 순천만정원 스카이큐브 노선 중간 지점에 위치한 맑은물 관리센터는 해바라기 꽃길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